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거 봉갈이 못해져서 애가 쓰이든. 아이고, 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보이시죠? 이거 개발서 닌장인데 원래 꽃도 한두 개 피고 말았어요. 제가 봉갈이를 못해줘가지고 미루고 하던 애인데 오늘 다른 거 하러 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겁니다.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 싶네요.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 방에서 월동하고 동생네 작은 방에서 월동하고 밖에서 지금 적응 잘 했어요. 자, 올해 제가 그중에 올해 키우던 아이인데 우리 집에 애들이 점점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. 꽃도 제대로 못 피워주고 해서 뭔가 영양이 없으면 들고 뿌리가 어떤지도 보고 뿌리 너무 작아서 그냥 플라스틱 뿌리 났잖아. 조금 큰 분에 해줘야 되겠어. 이거 너무 작아요. 뿌리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마 영양이 부족해서 꽃을 안 피워줄지 싶어요. 시작하다가 말아버리고.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죠? 여러분들 보시기에도. 뿌리가 막 썩었거나 그렇진 않은데. 오래 키워온 아이. 애들. 괜찮죠?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원래는 꽃을 좀 이쁘게 피워주라고 제가 지금 이런 조그만 애들은 뭐 앉아가지고 뭐 그냥 막 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 크다 싶은 애들은 만지기 좀 부담스러워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 플라스틱 분에다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. 잘 보이나요? 이렇게 잘 보이겠네요. 이 밑에다가 그 포트 분을 하나 엎었어요. 분이 조금 깊다 싶어서 뿌리가 이 정도면 괜찮나 안 괜찮나 특별히 썩어버리고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분갈이 할 때 막 저번에 제라늄 분갈이 하고 할 때 만들어 놨던 흙이 좀 남아 있어서 다행히 거기다 바둑 좀 섞어서 그냥 밭에가 밭두개 가서 흙을 퍼서 퍼다 날려요. 그 흙이 엄청 무거워요. 한 번씩 퍼오면은 그제도 동생하고 둘이 가서 한 통씩 낑낑거리면서 들고 왔답니다. 흙은 괜찮은데 이유가 뭘까요? 원래는 조금 잎끝을 좀 쳐볼까요? 이렇게 잎을 약간 조금 순을 좀 쳐볼까 싶기도 하고 이 개발 잘 키우시는 분들 조언 좀 해주세요. 이걸 중앙으로 심고 그 옆으로 자리를 잡아 볼게요. 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보조가 없네요. 그래서 잡아줘야 이게 모양이 짝짝 나오는데 일단은 한 손으로 잡고
여기 가족이 많아요. 가족이 많이 섞여서. 좀 큰 화분들은 만들기가 큰도 이제 나이 들면 꽃도 못 키울 것 같아요. 아, 또 나이 들기 전에 부들부들한 꽃 키워야 되는데 큰 화분은 이제 못 키우고 자잘한 화분이나 만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바닥이 많고요. 마사가 좀 섞였고 거기다가 상토 받침을 고개를 둘라 많이 힘이 생겼어요. 그래도 실내에 겨울 동안 실내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화상 안 입고 이 정도만 있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. 기특하죠. 이렇게 올려서 다이소 가면 이런 거 팔아요. 이렇게 받침하는 거. 세트로 3개인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싸요. 다이소 제품들이 거의 다 싸지만은 이거 가드닝 제품들도 쓸만한 게 많더라고요. 키가 커가지고 만들어 놓은 틀에 넣기는 조금 힘들어요. 만드는 게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. 집에 철사들이 있는데 받쳐놨던 거 그냥 쓰려니까 불편해. 이렇게 올려 놓으니까 조금 나아 보이죠? 아까 그 화분은 그냥 플라스틱 분이라도 뭐 조금 약간 넓은데 입구가 좀 넓은데 심어주니까 제가 좀 굉장히 시원한 것 같아요. 제 마음이. 아, 숙제 하나 해버린 것 같습니다. 숙제. 이렇게 떨어진 얘들은 삽목이 잘 되잖아요. 그리고 개발들은 이렇게 떨어진 입장들 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꽂아 놓으면 거의 다 뿌리 내리더라고요. 그리고 작은 잎도 하나 못 뿌리는 이. 이렇게 해서 물을 한번 물을 푹 흘러내리도록 한번 줄게요. 날씨가 비가 올 듯 하면서 무더운 그런 날씨예요.
그래서 흐린 날이라 분홍 낯닮아지 향기가 이렇게 달달하니 풍기는 것 같아요. 아주 맑은 날보다 저녁 무렵이나 그럴 때 향기가 더 나잖아요. 아유, 그래도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제 마음이 좀 편하네요. 이렇게 올겨울에 또 예쁘게 꽃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. 그래도 훨씬 낫죠? 분갈이 잘했죠? 네, 감사합니다. 같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